날 찍으세요. 날 찍으세요. 꽃만 찍지 말고 날 찍으세요. 이거 보고 싶어 하지? 아빠 보고 싶어 하겠어? 자, 꽃대가 물렸어. 예. 자, 여기 엘사입니다. 엘사가 향기도 살짝 나고 지금 꽃대가 지금 우리 표현으로 이제 한 대가 이렇게 이 대가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15송이 15송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15송이가 흔들지 마세요. 예, 15송이가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10개 그러면은 100송이 정도는 이제 필 것이다. 기대를 해 보시고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아빌리스. 아, 요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막실라리아 바리아빌리스를 여러분들한테 분갈이를 좀 어제 저녁에 좀 했는데 요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 이 바리아빌리스가 거의 한 7, 8년 자란 겁니다. 좀 7, 8년 자란 것 치고는 제가 1년은 거의 까먹었어요. 그 이유가 그 우리 제가 영상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1년 후배가 사이치 우리 그 서클 후배가 이게 그 저 원자력 그 현대건설 그 쪽인데 원자력이 요즘 해가지고 1년에 2개월 쉬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5만 원씩 주고 알바를 했어요. 그 알바를 하는 후배한테 비료를 놓으라고 그랬더니 얘기했던 양보다 두 배 정도 놓은 거예요. 그 알비료 오스모 코트를. 예, 여기 보세요. 이쪽 저쪽 해서 자 보세요. 예. 어우 야. 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털기도 그렇고 얘가 깨어나는데 거의 1년 반이 됐습니다. 얘는 조금 피해를 덜 입었던. 그래서 얘네들은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장애라고 그러죠. 병은 아니지만 환경이 덜 좋아가지고 이제 입이 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 많이 주면은 흡수를 많이 하니까 비료를 물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온도도 또 못 주고 마음대로. 그래서 얘를 쉽게 말해서 진작에 분갈이 해야 되는데 키우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은 오늘은 분주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요거 큰 거 자 큰 거를 그대로 팔기도 하는데 요 정도면은 저희가 한 3만원 3만 5천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파는 것보다 농장에서는 원래 이게 이렇게 바리아빌리스는 미니 타입이니까 자 이렇게 이끼로 심었던 거를 그죠 여기보다 좀 더 큰 거에 심어져 있던 거를 여기에 심어져 있겠네. 자 이게 화분이 자 요게 5cm 여기 한번 보세요. 화분 여기 5cm 이게 7cm 9cm 여러분들이 이색포트 다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9cm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게 10cm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텔레아 좀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게 12cm 자 12cm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사도 12cm 화분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쪽 한번 보세요. 자 크리스마스 로즈도 지금 꽃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엘로킹하고 지금 여기 온도를 야간 온도를 15도 이상 줘서 좀 꼬닥꼬닥 빨리 나와라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실라리아가 그 커피 향란 중에 이렇게 얘는 이제 그 국내에 이게 많진 않은데 그 자구가 얘는 자구가 아주 미니 타입으로 똑같은 커피 향란인데 아주 동그랗고 자구가 뭐라 할까요? 많이 식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하리드 꽃을 피우는 촉이 이게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 자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갈여 놓은 지 한 열흘이 좀 넘었을 텐데 이렇게 뿌리가 분갈여 놓으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나요? 아유 움직이면 안 보여요. 카메라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 카메라 바꿔줘 그러면. 대표사님이 사셔야지. 자 요거를 자 이렇게
분주가 되는, 이제 밭으로 심으면 이렇게 분주가 되는데, 이 끼는 이 자체가 손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고를 보고 이거를 몇 등분을 할 것인가, 보고 그냥 발부가 안 다칠 정도로 자르는 겁니다. 자. 뿌리는 좀 상해도 괜찮아요. 예, 뿌리는 안 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 때 신비디움 분주하고 그랬을 때, 알코올에 소독하고 또 불을 옆에, 예, 불로 해가지고 소독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이걸 분주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뜯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을 또 분주를 합니다. 가위를 넣어서, 싹둑. 아, 이쪽 가위가 부러졌네요. 끄트머리가. 그래서 조금 덜장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르면 그나마 아 하는데, 이 가위를 넣지 않고 이거를 지금, 자, 이끼가 나이를 먹으면은 이렇게 그 뿌리가 엄청나게 돕니다. 자, 얘가 바리아빌리스가 뿌리 생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육이 분주하면은, 남 분주하면 하루 이틀 놔서 해라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죽느냐. 자, 일단 수태는, 이거 저 칠레 건데, 이 정도면은, 아, 너무 좋은 겁니다. 칠레 거는 이런 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뉴질랜드 것 같네요. 근데, 자, 이거를, 크기를, 자, 제가 이거를, 이 상태 정도면 우리가 10,000원 정도에 파는 이제 규격인데, 이제, 10,000원 정도보다 15,000원을 이제 받을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 얘는 게하리드가 지금 나와가지고 멈추면 꽃을 필 거니까, 얘는, 게하리드가 나오니까 얘는 좀 발부가 멈추는 시기,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얘보다는 빠릅니다. 얘는 지금 신화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신화들이 새로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꽃이 필 겁니다. 그래서 수태는 뽀송뽀송,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심는 거는 10,000원, 여기다가 심는 거는 15,0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태를 꽉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리아빌리스, 막실라리아만이 아니라 커피향남 하는 것들의 가장 핵심은,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자, 이 정도로 띄어놓기를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저부터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길러요. 그러면은 거의 배에 물량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꽃이 이제 새로운 리드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쯤 꽃피라고 이제 이렇게 벌려놓죠. 그러면은 늦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돼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 이거는 9cm 화분이 맞는 15구판 작은 판이고, 자, 이렇게 작은 거 7cm는 이것보다 좀 더 작은 28구에 이런 식으로 놔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놔야만 된다. 그래서 집에서는, 네, 그럼 무조건 벌려놔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봐보세요. 얘는 설화. 설화인데, 설화는 입이 넓잖아요. 입이 넓어서 분명히 이렇게 12구판에다가, 이렇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간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도 지금 꽤 입이 넓은데 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 자, 똑같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마리송인데, 마리송은 꽤 공간이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농장의 입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은 품종, 품질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모든 입이 직립, 서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얘가 이렇게 입이 쓰잖아요. 입이 쓰면은 이 햇볕이 위에서 이렇게 쬐었을 때 옆에 발부에 햇빛이 닿아야지 됩니다. 어떤 작물이든 간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큰 거네요. 더. 아,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새끼부터 자 이게 만 3년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거를 병에서 왔으면은 3년이 더 걸립니다. 근데 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 새 얘가 보통 막실라리아 우리가 이제 10,000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팔았던 거가 이 구가 이 발브의 구가 약 8개에서 10개입니다. 얘도 지금 구가 10개입니다. 근데 얘는 아주 초미니 타입이니까 막실라리아 중에서 제일 작은 품종이니까 얘는 요 정도가 3년 정도 기른다. 그래서 요 정도 기르려고 그러면 거의 4년 5년 되어야 자란다. 물론 이제 그 기르는 뭐 속도,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태는 뽀송뽀송한 상태로 자, 요 정도면은 10cm에다가 해서 내년에는 25,000원짜리 또는 20,000원짜리 이런 게 돼야지 되겠네요. 얘는 오히려 좀 작고. 그래서 이쪽을 갈랐잖아요. 이쪽을 갈랐네요. 자, 이쪽을 갈랐다는 얘기는 자, 향후에 촉이 나오는 데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주로. 그죠? 이쪽으로. 여기를 갈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이제 카틀리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쪽으로만 나온다고. 어떤 식물을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한쪽으로만 자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분주를 한 것이다. 분주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쪽으로 안 자라니까, 이쪽은 자라니까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서 심는 거가, 네, 자, 이렇게. 현재는 이쪽으로 기울었지만은 향후에는 이쪽으로 밥이 찰 것이다. 자, 그래서 분갈이 했었을 때에, 네,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 좀 잘라봐요. 저 안 이쁘잖아. 아, 이 정도면은 또 이쪽에서 나아요. 그리고 이거 아니 수태를 잘 정리를 해야지. 아, 잘 정리하면요 단가가 높아진다니까. 나는 저렴하게 싸게. 그러면 빨리 하든가. 빨리 수는 느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분갈이를 하고 내가 카메라를 들을 테니까. 응? 내가 한석봉 어머니야? 내가 떡을 썰 테니까 네가 분갈이를 해. 알겠어? 자, 요것도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 위에 청태가 이끼가 이렇게 끼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분갈이를 하는 거가 좀 더 나중에도 작물의 생태가 좋지요. 그래서 얘는 금방 탄력을 받는데 저렇게 분주하는 애들은 탄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심으면은, 자, 수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게, 수태를 빡빡하게 심으면은, 가습되고, 물 주면 가습되지 않을까, 젖어 있을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난의 식재가 바크하고, 대체로, 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징에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아무리 딱딱하게 심어도, 공국, 그, 식물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지나갈 수 있는, 뿌리에 산소가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물 속에 완전히 담그면 얘가 산소를 전혀 못 먹는 거 아니냐.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먹는 데에 익숙한 아이니까, 덜 먹겠죠. 근데 이렇게 딱딱하게 심으고 물을 주면은 통기성이 없어서 뿌리가 썩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안 해 주셔도 되는 게, 이 이끼는, 자, 뽀송뽀송합니다. 여러분들 탈수기에다 한번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물이 딸랑 말랑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뽀송뽀송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최소한도의 습도는 머금고 있는 것이지 가습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서는 대체로 물을 안 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약 호접은 거의 한 20일 말리는데 얘도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를 말리면은 이 뽀송뽀송한 상태에 있기.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네, 다시 이어서 할게요. 아, 엔질레요. 아무튼 이 이끼가 그 보름 정도의 보습력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끼나 바크.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바크 있는데, 아, 이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자르다가 이렇게 아까처럼 안 되고, 얘는 제가 손으로 찢었어요. 손으로 어제 저녁에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찢어져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분주가 된 애들은, 얘네들은 그 지금 뿌리 상태가 거의 없으니까 새로 진짜 플라스크 병에서 새로 깨낸 아가와 같이 얘는 분갈이를 하더라도 관리 자체를 관리해야지 됩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가 나올 때까지 이 공중의 습도만 유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아 빌리스가 향도 있지만은 개화성이 좋아서,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작았던 애들, 이런 애들을 제가 요거 지금 사실은 6,000원에 이게 팔고 있는데, 자, 이걸 6,000원에 지금 파는데 분갈이를 한번 해서 내년에 10,000원을 받는다. 내년이 아니라 그 내년 뭐 3월달 4월달이겠죠. 그러면은 불과 4개월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농가가 이때는 안 팔고 싶은 거죠. 내가 당장에 돈이 없다 그러면 몰라도 이때 안 팔고 싶은데 소비자들 입장은, 아, 이때 사야 저렴하니까 내가 사서 내가 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거를 분주하는 이유가, 바리아빌리스도 10,000원짜리가 없어요. 바리아빌리스가. 그래서 10,000원에 팔만한 물건을 저 나름대로 일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물건은 꽤 많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뭐 한호밖에 있는데, 분주를 해서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개화 시기는 얘네들이 온산지가 남미, 뭐 멕시코, 콜롬비아, 그러니까 남미, 중남미, 뭐 에콰도르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고산지대의 그늘에서 붙어서 사는 착색란이고, 그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 습도가 있는 곳에서 자라겠죠. 근데 얘가 꽃이 피는 거가 커피 향란보다는 조금 고온이었을 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우리 조건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약 4월달, 그죠? 빠르면 3월달부터 이게 피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청태는 빼시고, 자. 그래서 꽃은 매우 잘 핍니다. 개화성은 너무 좋습니다. 꽃이 나오면 여기에 발브 하나에 기본적으로 두 송이씩은 피니까 바글바글하게 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리아빌리스가 우리 집은 자리가 좁다. 아, 그 다음에 꽃색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다가 바리아빌리스를 치면은 됩니다. 그거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씻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10,000원짜리를 공급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물건의 상태가 너무 좋다. 아, 이거 그러면 나도 마음이, 아이고, 야, 한 2,000원 더 받을까? 아, 이것도. 또 여러분들은, 야, 저건 8,000원짜리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눈높이가 다르겠죠. 왜? 서로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리아빌리스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꽃이 잘 핀다. 막실라리아는 발브에 빛을 충분히 줘도 된다. 온도는 5도까지, 긴 게 하나만 하고 겉이 같습니다. 5도까지 낮춰도 겨울나기가 된다. 그래서 겨울은 너무 추우면은 살짝 휴면하고, 봄에 되면은 자랍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봄, 가을에 자라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휴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리아
빌리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